머리도 많이 길었지? 근데 지금 거지존이라 가지고 거지존이라고 있어. 딱 어깨에 닿을 때, 머리가 어깨에 닿을 때 거지존이라고 그래. 머리가 뒤로 말리거든. 아 짜증나. 바닷가 갔다 왔지. 송지호 해수욕장 갔다 왔잖아. 조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조개가 있긴 있어 이번에. 이번에 갔던 그 호텔이 바닷뷰라가지고 완전 감성 쩔어. 베네치아 기억이 안 나. 미시령 계곡. 계곡! 나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교회에 특송 찬양하러 갔는데 하는 고3 언니가 거목물을 가져온 거야. 땅! 하면서 땅! 이래 땅! 뭔지 알지? 땅! 땅! 동! 땅! 동! 거목고는 그 이거 채 같은 걸로 그 줄을 튕겨. 음지 부분을 눌러가지고 띵 튕겨. 그럼 그 소리가 나. 탁! 두꺼벅두꺼벅. 너도 외롭니라는 책이야. 어릴 때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 그 실제 아이들을 인터뷰해가지고 릴레이 형식으로 푼 책이래. 실제 아이들의 고민을 담을 책이야. Let's get it, baby. 다시 읽는 동화책. 두둥탁. Y M 야매 TV. 너도 외롭니? 정신 차려. 슬픈 생각. 우리 강아지 뽀삐가 죽었어. 너도 외롭니? 윤지영 글, 최정인 그림. 있잖아, 난 너무 심심해. 친구들은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있는데 나만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야. 나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 혼자라서 심심하다고? 동생이 있어도 얼마나 심심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만 예뻐해. 동생이 울면 얼른 안아주면서 나한테는 맨날 기다리래. 동생한테는 예쁜 눈으로 말하면서 나한테는 왜 말을 안 듣냐고 미운 눈으로 말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맞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엄마가 친구랑 전화를 할 때면 말이야, 내가 간식을 달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같이 놀아달라고 해도 난 자꾸 기다리래. 엄마가 전화하는 것만 좋아해서 난 심심해. 넌 엄마 때문이니? 난 아빠 때문인데. 난 아빠랑 목욕하는 게 좋아. 물속에서 누가 숨을 오래 참나 겨루기도 하고, 거품으로 도깨비 뿔을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다고. 그런데 아빠가 멀리 있어서 자주 할 수가 없어. 혼자 목욕할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 아휴, 정말 속상하겠다. 난 말이야, 혼자 자는 게 싫어.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하면 우리 딸 다 컸잖아 하면서 내 방으로 가래. 엄마 아빠랑 함께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혼자 있는 거 정말 외로워.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바빠.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 혼자 먹으면 얼마나 맛없는 줄 아니? 기분도 정말 별로야.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난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는 말을 못하겠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야. 친구들 앞에만 서면 자꾸 엄마 뒤에 숨고 싶어져. 혼자 놀면 외로운데 용기가 안 나. 나도 친구 때문에 속상한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 나중에 난 꼭 그 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애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대. 넌 그래도 친구가 옆에 있잖아. 난 가장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어. 친구가 이사가기 전까지 우린 매일 만났거든. 이제 친구를 볼 수도 없고 함께 놀 수도 없어. 친구가 보고 싶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 와, 정말 슬프겠다. 나도 친한 친구가 멀리 가면 속상할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외롭고 심심할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하지? 글쎄, 동생이 필요하면 내 동생 가져갈래? 아니면 동생 대신 고양이를 사달라 하면 어때? 넌 동생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랑 놀면 되겠다. 아빠가 보고 싶으면 다음에 아빠랑 뭐하고 놀지 기분 좋게 생각해봐. 친구들과 친해지기 힘들 땐 안녕하고 먼저 인사해봐. 친구들도 너랑 놀고 싶을 거야. 엄마가 전화만 하면 너도 아빠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지. 결혼 못해도 어쨌든 친구잖아. 그건 똑같지. 이사간 친구한테 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봐. 방학 때 친구 만나는 일이 기다려지겠다. 혼자 밥 먹기 싫을 땐 우리 집으로 와. 엄마한테 혼자 먹기 싫다고 말하고 말이야. 엄마 아빠랑 자고 싶다고? 에이, 이제 너도 어린애야. 인형이랑 자는 건 어때?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도 안 외롭겠다. 나 완전 목소리 좋았지? 나 성우해도 될 듯? Y M 야매 TV. 이름 지어주다 그랬잖아. 순희. 이제 이라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난 저랬어. 난 너무 외로웠거든. 동생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어, 막 친구같이 지낼 수 있겠다. 막 놀아준. 얘는 현우 되게 잘 어울리잖아. 현우? 어, 이라이 태어났어! 근데 엄마 아빠가 얘만 예뻐해. 그러니까 이라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얘가 태어나고 내가 분배된 거야. 이거 내 건데? 얘가 가져갔어. 오이씨. 얄미웠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 얄미운데 좋았어. 희영이. 항상 부산 친구들 얘기하면서 어머 그래 어릴 때는 되게 좀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레카.
엄마도 그 시간에 무방비 상태시니까 그 시간을 즐겨. 즐기도록 해. 유일하게 엄마에게 간섭받지 않는 시간이야. 우찬이 하자, 우찬이. 얘는 다은이 할래. 나는 되게 좀 미신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나 혼자 미신을 만들었어.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미신이 뭐냐면 침대 밑으로 손 안 들이는 거 알지? 아니 쑥! 그러면 시온이 하자, 시온이. 이름 예쁘다, 기독교애 같아. 아, 나는 혼자 밥 먹을 때가 아니고 유치원에서 맨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외롭어. 얘는 수진이. 수아 하자, 수아. 나 완전 인기쟁이였어. 양팔이 남자를 끼고 살았다니까. 멀리 이상한데. 민경이 하자, 민경이. 괜찮아, 좋은 친구들이 더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때 진짜 많이 했던 놀이가 파워레인저 놀이였거든? 제일 인기 많았던 게 레드. 레드가 리더잖아. 가끔씩 여자애들 중에서 핑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레드나 핑크를 쟁취하지 못한 자. 옐로. 정말 안 된다 싶으면 그린. 다섯 살 땐 뭘 했냐면 번개맨. 번개 파워! 둔둔둔둔둔둔둔. 참 가면서 막 힘들었던 일도 있었던 것 같고 행복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속상했던 일도 있는 것 같고 화냈던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걔는 그런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아빠가 만년필을 산 기념으로 나한테 편지를 써놨더라고. 나 있어. From your 푸타? 아 파파 두 사랑돼 있더라고. 내가 이걸 읽었어. 요즘에는 아빠가 솔직히 좀 솔직히 말하자면 갱년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 남자는 감정적이 풍부해지고 엄마는 과격해지는 그런 시절. 아빠는 감정적이게 되고 엄마는 난폭해지는 그런. 오케이. Y. 그래, M. 고딕체야. 도둠체, 고딕체.